높고 푸른 지평선 아래 하늘과 가까운 길을 달립니다. 보르네오 북부 사바주에 펼쳐진 쿤다상 협곡. 해발 1900m의 고원이라 신선한 바람이 붑니다. 마치 유럽에 온 듯 목가적인 풍경이 인상적인데요. 와, 키나발루 산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 바람에 막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산이 키나발루 산이에요.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고지대라서 그런지 바람이 무척 세차게 불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초겨울 날씨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날씨를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해발 4,095m, 사바주의 시원을 품고 있는 키나발루 산. 동남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고봉입니다. 원주민어로 영혼의 안식처를 뜻하는 키나발루. 대자연이 빚은 걸작입니다. 오렌지 농사를 짓는 마을을 찾았는데요. 블라마빠기. 블라마빠기. 아저씨, 뭐 하세요? 이파리가 크고 진한 게 언뜻 배추처럼 보이는데요. 아, 이리나 우리 플라워. 브로콜리네. 야. 이게 무나 배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브로콜리 일종인 콜린플라워라고 하시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죠. 이파리는 버리고 꽃봉오리를 먹는 콜리플라워입니다. 주아차 딩인 jadi dia suka kalau cuaca yang dingin ini sayur-sayur kulipelawa, kubis, tomato. Kalau macam tanah panas dia tidak seberapa suka. Iya. 콜리플라워는 지중해 연안에서 겨울철에 재배하는 채소라고 하는데요. 서늘한 기후를 찾아 이 먼 곳까지 왔네요. 개 안배! 아이고! 던지셨어. 저지대에서는 재배하기가 어려워 좋은 가격을 받는답니다. 아다 angin jadi tidak tentu ini harga sekarang ada yang laku ada yang tidak laku tapi sekarang ini ada oke sedikit lah. 야. 하나, 둘. 농부에게 풍년 소식만큼 좋은 게 없죠. 오르츠가 먼저 di rumah dulu meski sampai di situ bawa. 고맙게도 점심 초대를 받았습니다. 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농부의 집이 있었는데요. 아, ini lah yang sepunya budak yang lelaki itu. 야. 야. 아, inilah sepunya anak yang perempuan itu. Iya. Iya, inilah. 안녕. 이 아이는 옆집에서 놀러 온 꼬마입니다. 그래도 벌써. 네. 야.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inilah ini rumah kebun.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와, 이 경치가 최고의 경치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높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바구 스페만당은 디시니 아파살 아다 띵기 시켓 라이트 고농. 야, 칼라우 디바와 티다 세브라파 칼라우 디시니 아 조쪽 웨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앞으로 다가가는데요. 어깨를 맞든 산봉우리가 담장이 되고 초록빛 들판은 마당으로 삼았습니다. 그야말로 100만 불짜리 풍경이네요.
이렇게 좋은 경치에 살면 일을 해도 아저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야무진 손길로 채소를 심는데요. 오늘 아침 밭에서 딴 양상추입니다. 이 오이 먹어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한국 오이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어우. 엄마가 시내로 일을 나간 터라 점심 준비는 딸아이 몫입니다. kalau saya belajar biasa belajar dari sekolah ataupun belajar dari mama. 부모가 바쁘고 힘들면 아이들은 금방 철이 들죠. 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다고 아끼는 소세지 반찬도 올라왔네요. 신선한 야채로 해가지고 시골 밥상이 뚝딱 차려졌어요. 이 시골 꼬마 처녀가 밥상을 다 마련한 것 같아요. 고마워. 대리마카시. 아, 채소를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딱 생각나네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짠! 대장이에요. 이거 알아? 아니나? 아, 모르는 것 같아. 여행 중 입맛이 없을 때 먹으려고 챙겨줬던 된장입니다. 아이 입맛에도 맞을까요? 역시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네, 저쪽이니. 저쪽 사마이니 티몬노. 어이, 세다 보틀로. 야, 저쪽 사마 티몬이니. 이니 삼발라파니. 된장. 오, 된장. 오, 이 sudah betul ini, lidus campur ini ano, campur yang ano. 미안해요. 이 아저씨 된장이 맛있으신 것 같아요. suka makan sama timun. 맛있어요. 한국인 입맛에만 맞을 줄 알았는데 오이, 양상추, 브로콜리까지 된장에 푹 찍어 맛있게 즐깁니다. 저 멀리 키나발루 산이 보이는 군다상 마을. 고원에서 시작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숟가락 먹기 무섭게 밖으로 나온 아이들. 자연은 참 좋은 놀이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뒷동산은 굉장히 낮고 둥그루스만 산이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억새들이 바람에 막 휩쓸리고 있어요. 와, 이 장관이에요. 여기가 열대지방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을색이 완연한데요. 바람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스쳐요. 날아갈 것 같아요. 가을 정취 가득한 고원. 하늘은 높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잠시 바람이 잦아든 틈을 타서 종이비행기를 접어보는데요.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코가 들락날락하는 꼬마하고 비행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이 꼬마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 꼬마 한번 코 한번 보세요. 자, 사투 디아 투아.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결에 모든 걱정, 고민 훌훌 털어버렸네요. 처음 만나는 자유, 언젠가 또 이곳에 오는 꿈을 꿉니다. 그때도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죠?